24-CHATOP3 좀 전에 말한 용굴은 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제가 있으라 했는데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2부 시작하면서 용을 만나러 가봅시다. 예. 참고로 관절 약을 먹거나 관절을 학대하기 싫은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자, 따라오시겠습니다. 이게 거북이 얼굴 같지 않나요? 오, 진짜요. 거북이 얼굴. 자, 이쪽 한쪽으로. 옳지. 해줘야 저거 한번 비춰줘봐. 예. 저런 나무가 세상 천지에 어딨노? 저런 게. 예. 그치? 예. 자, 이제 바로 바다 쪽으로 내려갑니다. 예. 자, 용굴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우리는 그동안 산 넘고 물 건너서 너무 많은 그 투어를 하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저기 끄트머리가 용굴입니다. 자, 가봅시다. 천천히. 설아야 나를 비춰야지. 그러면서 가야지. 자, 2부 처음 시작치고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경사로를 지금 데크로드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장소는 용굴입니다. 용이 날락거리는 굴이에요. 두 마리 용이. 근데 앞에 헌팅 왔을 때는 먹구름 재색 구름이 꽉 끼어서 해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해도 비치고 너무 멋있습니다. 저희가 카메라 보는 쪽에서 좌측편에 보면 저희들이 좀 비껴주셔야 돼. 해줘야. 비껴주셔. 자, 송도 암난공원에서 봤던 주상절리입니다. 어디 있든지 해안절벽 도로는 다 주상절리처럼 저렇게 저쪽에 있는 전망대는 저희들이 가지 않을 거예요. 자, 앞으로 네가 앞에 바다를 비춰줘라. 바다를. 그렇지.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비경이. 여러분들은 노천TV 시청자분들이 아니면 이걸 함께 못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지금 용굴 앞에는 파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우리가 왔을 때도 그랬어요. 네. 자,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으로 보행하겠습니다. 예. 네. 저 밑에 파도 많이 치지? 네. 저기가 용굴이야. 앞에, 안에 깊숙이 굴이 있거든. 네, 거기 있어.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멀리 해 계신 동포 여러분도 그렇게 투어하는데 불편한 코스가 아니니까 가족들하고 함께 소풍 삼아 혹은 산책 삼아 나와보시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천천히 내려옵니다. 저 안이 진짜 굴이에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줬던. 예, 이분들이 이제 촬영이 마치면 해주야. 용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해주야 너무 내지 마. 안 내도 돼. 실제로 용 두 마리가 여수 앞바다를 지키는 수호 용이 들락거리면서 그 해의 풍년과 또 풍어를 약속했던 그 신령스러운 용 두 마리 살던 용의 굴입니다. 더 이상은 파도가 가파르고 위험한 지역이라서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대로 여러분들 내려오세요. 용굴 가까이 단체 사진 한번 찍게. 어디 오세요. 천천히 저기를 밟고. 밟고, 그렇죠. 자,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뒤로도 가셔도 됩니다. 뒤에는 위험해요. 자, 앞으로 쭉 서서 사진 용굴이 비춰야 돼. 자, 내가 내려갈게. 오세요. 오세요. 쭉쭉 서세요. 다음 분들 촬영하시게 빨리빨리 움직여줍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찍을 시간을 줄 테니까 자네는 최고 저쪽으로 가라. 자, 자네들 둘이도 앉든지 서든지 하고. 그냥 찍어라. 용굴은 개인적으로 찍을 수밖에 없어요. 찍어라.
해주는 저 하늘 비추고. 자, 여러분들 제가 빠질 테니까 저는 찍은 게 있습니다. 예. 둘이서 찍든 혼자서 찍든 포토 타임을 줄 테니까 사진 찍습니다. 예. 자, 용굴 앞에서 찍으세요. 예. 자, 찍을 때 자네들은 나를 비춰주면 돼. 예. 자, 광원님 뒤로 빠져주시고. 그만 이리 와. 이리 와. 여서 봐. 자, 시청자 여러분, 하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여수 앞바다 하늘입니다. 태종대나 부산의 해운대는 그 나름대로의 색깔과 또 향기가 있습니다. 해운대에는 동백섬함이 해운대도 빠지지 않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여기는 전혀 다른 멋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저 사진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하고 내가 서봐. 해주가 절로 들어가고. 보면 동굴 보이지? 너희들 눈에. 모양이 보이잖아. 지금 제가 포토 시간을 준 거예요. 사진 촬영을 하게. 저는 찍은 게 있습니다. 금하라. 저렇게 한 장 칸 까듯씩 찍으면 저 굴이 밑으로 내려가면 더 선명하게 보여요. 저 모닥보트 한번 잡아주라. 여수 앞바다. 유람선 때 다리. 손 안 들어 좀. 유람선도 다니잖아. 아니 오늘 정말 배들이 저렇게 마중 나온 것 같아. 네. 날씨도 너무 날씨도 너무 좋고 이루네요. 그럼요. 예. 예. 여기가 첫 번째 들리는 코스예요. 용굴 이제 올라갈 겁니다. 예. 자, 올라가겠습니다. 자, 해주야, 가자. 첫 번째 코스였습니다. 자, 올라가죠. 오늘 날씨가 진짜 예술이다, 예술. 봄이 아니라 솔직히 초여름 같아요, 초여름. 거기다 유람선이 옆에 싹 배가 유람선이 지나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풍광 같아요. 천천히 천천히 뒤에 분들이 못 따라와요. 자, 우리는 우측으로 다 붙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게. 예. 우측으로부터 우리는. 예. 나고자 없으시죠? 예. 다 오셨죠? 안 오신 분. 이거를 이거 움직이고 내가 숨 찬 게 아니 이렇게 재현하는 거야. 헐떡이면 약 먹어야 돼. 저는 절대로 헐떡거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예술이다. 그래. 앞에 있을 때까지 해무가 다 있었다는 건가요? 예. 앞이 안 보였다니까. 아, 계단이. 그때 때는 해무 때문에 여기 한 발자국도 안 보였어. 이 난간을 잡고 걸었다니까. 그래서 용이 출몰하는 것 같다 이랬다니. 두 번째 들릴 바람골은 이거보다 더 해. 말고 경사가. 예, 경사는 예, 더 가파릅니다. 자, 조금 누가 숨을 헐떡거리노? 자, 삼삼오 앉아 물 한잔 하세요. 뒤에 저 동백나무 한 봐라. 저게 있을 수 있는 모양인가. 해운대는 결단코 저만한 거 없습니다. 해운대는 키가 얕아. 낮고 이쪽
이 뭐라 해야 줄도 이런 게 정말 저런 거가 한 분도 없습니다. 물 한 잔씩 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헐떡거, 숨을 헐떡이지 마. 누가 자꾸 헐떡여? 제가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다, 지금. 이게 화면으로 보면 마치 터널처럼 보이는데. 예. 자, 살살 출발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코스를 2부 시작을 용굴로 시작했는데, 두 번째 코스가 제가 사진에서 릴리스에서 미리 페이스북에 선을 보였던 바람굴입니다. 거기는 다이렉트로 45도로 내려가는데 여기보다는 경사가 또 심해요. 자, 따라오십니다. 바람굴입니다. 바람굴이 아니라 바람골이지.